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작고 미약한 자였지만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도 역시나 동일한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모든 악한 세력과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와 싸우지라 내가 거신형되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1절 고백합시다.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우지다 내가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악한 적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같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다음 찬양 함께 나누실 텐데요. 새 힘 얻으리라는 찬양입니다. 거기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하신 주이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십니다.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뜨겁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 찬양 주님께 진실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새로운 삶이 열렸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은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를 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인물들은 여러분이 TV에서 익히 보신 스타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수 이승환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역시 가수 부활의 김태원이고요. 세 번째는 탤런트 전인화 사진이고요. 네 번째는 농구 감독 허재의 사진입니다. 네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국 사람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나이가 같아요? 몇 살인데요? 네, 1965년생들입니다. 동갑입니다. 52살에 65년생 동갑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서는
얼굴만 봐서는 누가 누구한테 형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야 그랬다간 맞을 것 같고 그러지요. 우리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근데 그게 좋은 의도로 말하면 그 사람 뭐 그 행동을 보면 마음도 생각도 읽을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잘못 해석하면 내가 보는 일부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또는 호도하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보고 또 깊이 보고 여러 측면으로 경험해 봐야지 한쪽만 보고 한마디만 듣고 이미지만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때로는 잘못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다면 평가라고 해서 옛날에는 뭐 서류 전형하고 면접관 몇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서 마음에 들고 어떤 기준 몇 가지를 가지고 뽑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면접관이 생각할 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진짜 이 사람이 인재인데 또는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데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잘못 뽑을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체크를 거치게 되죠. 크로스 면접이라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편견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시각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일부만 가지고 마치 눈먼 소경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귀를 만지고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마치 이런 분으로 오해하거나 평생을 하나님을 국한해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좀 넓게 봐야 되고 깊이 봐야 되고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까?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적어도 우리가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킨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가 유대인들에게는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쁜 농번기를 뒤로 하고 8일간 그들이 잊혀졌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내서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바쁜 농번기에 1년 농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때에 8일씩 오고 가고 하루씩 하면 한 열흘 정도 일손을 멈추고 농작 일을 멈추고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오늘 읽은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얼마나 초막절을 지키면서 은혜가 됐고 마음이 뜨거웠던지 집에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자발적으로 다시 모여서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 은혜 받은 첫사랑 또 막 그 집회 때나 어떤 계기에 뜨겁게 은혜 받으면 집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TD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오셨는데 대개 TD 끝나는 날쯤 되면 첫날하고 마지막 날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첫날은 뭐 정말로 이게 뭐 하는 데인지 도대체 장갑은 왜 가져오라는 건지 통나무는 언제 굴리는 건지 뭐 이러면서 막 헷갈려 하다가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쯤 되면 다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안 내려가면 안 되나요? 여기서 며칠 더 있으면 안 되나요? 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은혜의 후유증이라고 TD에서 내려와가지고도 집에 가면 마치 아직도 그 TD의 현장이라고 느껴지는 만큼 뭔가 너무 감동에 못 잊어서 빨리 다시 교회 가고 싶고 다시 TD를 했던 그 같은 조원을 만나고 싶고 막 어디선가 기타 소리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데콜로레스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막 자면서도 누군가가 외치는 것처럼 느끼는 그게 뭐죠? 은혜가 너무 세기 때문에 다시 그 은혜의 현장에 가고 싶은 거예요. 초막절 때 은혜를 받은 이 유대인들이 다시 자발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그달 29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소위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듣자, 그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다시 낭독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 말씀에 막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5절부터 그들이 회개 기도하는 특징이 소개가 됩니다. 우린 보통 회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외치는 게 우리는 회개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를 하느냐,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말씀에 기초한 회개를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회개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그 사람마다 다르고 모일 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말씀에 꿈을 꾸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 되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이 우리를 모으는 힘이 돼야 돼.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지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되거나 우리가 만든 룰이 되거나 우리가 만든 규칙이나 우리끼리의 편리함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우리의 규칙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도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 기도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선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회개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떠올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붙들고 지금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의 큰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니 너는 나를 믿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서 절대 아니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변변치 않은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고 아직 자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겐 자식 하나 없어요. 자기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고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세상 말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특출나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귀하게 여겨주신, 그걸 우리가 은총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은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은혜, 은총을 입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아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만 하고 돌아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떤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은 누가 막어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죠. 심지어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요. 그의 아내 사라가 여자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사라졌어요. 여성으로서의 그런 생리적인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몸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아이를 낳게 하셔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어렵게 얻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세요. 그 아브라함의 역사의 스토리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쫙 다시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 아브라함 얘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막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 뭘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지 않았고 당신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우리가 등을 돌리고 우리가 당신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의 죄성을 달아놓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평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기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하루에도 수십 명을 죽였다, 뭐 살렸다, 살인의 죄를 짓고 우리 마음에 더러운 걸 품고 우리 마음에 분노를 품고 누군가를 원수로 품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보면 우리가 다 그 용서가 안 되는 죄 아닙니까? 우린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냥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과거가 있든 어떤 죄를 졌든 간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가정같이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고 내 모습을 보면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은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 주변의 소문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믿음만 내가 지키면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비웃었겠어요. 저거 지 몸 하나도 못 가누고 자기 가족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이 무슨 나라를 대표해서 민족을 이루고 역사를 창조하고 무슨 자기가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고 여길 떠나, 저 실패자지, 저거 여기서 못 사니까 여길 떠나는 거고 괜히 하는 얘기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누가 손가락질하든 누가 비웃든 상관하지 않고 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여러분, 노아가 큰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웃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방주를 지었더니 결국 주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계획은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오라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만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눈치 보고 상황에 흔들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회개를 하느냐, 9절 10절을 볼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 막강한 당시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그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율법책을 그들이 읽으면서 그 옛날 자기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때 임했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고생할 거 다 한 다음에 그때서야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신 걸까? 바꿔 말하면 그동안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때는 나타나셔서 이집트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걸까?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던 걸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면 좋았을 텐데 왜 처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걸까?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였던 동력이었을까? 그 힌트가 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따라 합시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통받을 때 움직이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움직였느냐? 그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젊은이들의 입시의 문제 또는 취업의 문제,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우리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낙심하는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할 때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느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를 보통 우리가 대화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대화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구든 인간이 대화의 시간이 적으면 오해를 합니다. 부부도 또는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적으면 이게 벽이 생겨요.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지 않으면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르짖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막혔던 대화의 문을 기도로 통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막히셨습니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이 초막절을 지낸 다음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면서 다시 제2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두 가지 포인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슴을 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구하기만 하면 어떤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 한 주간을 살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르짖기만 하면 그때부터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한 주간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셔서 멋지게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이루시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이 날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지금 마지막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율레이즈 미업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You raise me up. 새 노래로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마라나타 고백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함이 행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변치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두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이루신 하나님 믿고 갑니다. 누가 손가락질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비웃어도 내가 할 길 믿음으로 갑니다. 그 약속 믿고 가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르짖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고독 속에, 우리의 한숨 소리에, 우리의 눈물 소리에 아버지를 묵상만 해도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의 울음소리, 우리의 외로움소리, 우리의 흐느낌소리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손잡고 걷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밤 이 주일 저녁 사역 마치고 돌아갑니다. 힘 있는 걸음 되게 하시고 저들의 내일에 대한 꿈이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귀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세대를 아우르는 멋진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목놓아 고백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 영원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